사실 한국에 좋았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거기서 뭐가 이상한 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했어요. 친구랑.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국 개선 임라가운다. 반찬 있는 거? I don't know. 커피 많이 있는 거? 갑자기 뭐가 커피숍 가고 싶으면 제가 완전 시골까지 가면 커피숍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죠. 한국에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오고 싶은 친구 많죠.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친구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거의 다 돌아가는데 다 다시 오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행복했대요. 친구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좋은 경험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음식 그리운 사람도 있는데 그냥 좋대보나 아닐까? 좋대는 아닌데 네, 더 오고 싶은 친구 많죠. 네, 그럼요. 저는 친구도 많고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이 이만큼 좋았는지. 아마 한국에서 벌써 교훈 많이 만들어서 갑자기 들어가야 되면 너무 슬플 수도 있죠. 한국에 좋았을 때 뭔가 오랫동안 말고 아마 6개월, 3개월만 있어야 됐어서 제 부모님 그냥 이미 여행으로 가니까 괜찮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빠, 엄마 제가 2년 아니면 3년 동안 한국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그냥 이미 확실해? 왜냐면 보통 외국인들이 다 유럽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제가 유럽 사람이니까 왜 아시아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 뭐가 이해 못하고 그리고 제 부모님 잘 몰라요. 제가 한국어 할 수 있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것도 걱정 좀 했어요. 한국에 혼자 살고 있고 한국어 못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사실 다 오고 싶는데요. 사실 그냥 신기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뭐가 다른 유럽 친구 만들면 그 나라 이사하고 싶죠. 아니면 그냥 여행으로 보고 싶죠. 우리 친구 그냥 아 에밀리 재밌게 살고 보이니까 저도 한 번 가고 싶다 그런 친구 많죠. 외국인들이 노을에 아니면 주무고 싶으면 그냥 클럽 가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친구랑 뭐가 재밌게 놀고 싶으니까 클럽 가요. 근데 한국인들이 재밌게 친구랑 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사실 한국에 좋았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어떻게 말까? 외국에서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방 있고 다 거기에서 뭐가 이미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서 있으면 노래방 보면 뭐가 거기서 뭐가 이상한 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노래방 처음 갔어요. 친구랑 완전 처음에 그냥 친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재밌는지 몰랐고 근데 노래방 가면 한국인들이 에너지 엄청 많아요. 와 노래 갔을 때 갑자기 한국인 친구가 다 석배 위에 그냥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뒤에서 그냥 이거 뭔데? 빅뱅 뱅뱅뱅 했거든요. 뱅뱅뱅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모르는데 제가 슬픈 노래만 돌렸어요 그때는. 오 마이 갓. 노래방 자주 가요? 네 아마 일주일 두 번? 이거 재밌는 거는 제 친구 말고 제가 노래방 가고 싶었어요. 제가 노래방 가고 싶었는데 기분 너무 나쁠 때 제가 노래방 가는 거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 영국에서 때 그 500원으로 외국에서 그냥 집에서 있어야 돼요. 초콜릿 하나 사고 그냥 집에서 먹어야 돼요. 제가 혼자 노래방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아직 힘들어요. 갔을 때 그냥 어색해서 외국인이라서 눈치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갈 때 너무 슬프게 보여요. 그냥 혼자 그냥 뭐가 제가 완전 슬픈 날에 뭐 아마 노래방 갈 수 있지만 갑자기 가면 슬프지 보이지 않을까요? 노래방 간 이유가 그냥 다른 친구한테 쇼업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노래 잘 부른다. 완전 혼자 노래 부르면 이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네. 외국에서 휴게소 갔던 거 있어요. Like rest stop 있는데 많이 없긴 한데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휴게소는 너무 커요. 완전 it's like 쇼핑몰 같아요. Really, they're like, this hyugeso is good for the fish, so we're going there for the fish. 아, 기억에서 뭐가 맛있는 거 많아서 자주 가는지 아닐까요? 네, 저도 갔을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때까지. 이거는 외국인 보면 뭐가 클럽 같아요. 클럽 같아요. Because we have this image. 한국인들이 자기 국리? 자기 관리 잘해요. 프리 이미지니까 우리 그거 볼 때 와 여기서도 이런 데 있으니까 정말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긴지 예쁜지 안 예쁜지 너무
신기한데? 근데 사람 이만큼 있을까요? 그럴 때나 사람 많으면 아, 오. 아, Koreans are so much about convenience. 와우. 영국에서 우리 사람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화장실 조금 사실 이런 거보다 그냥 깨끗하면 좋겠어요. 사실 깨끗하지 않아서 그냥 내 정수 조금 더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 진지발 가면 뭐가 옷을 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줌마한테 뭐가 알잖아요. 그 여자 옷을 바꾸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완전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지금 뭐가 아줌마 앞에서 아직 뭐가 내 자신감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민망해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진주반 그것도 쇼핑몰 같아요. 5층 있는 진주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거기서 자면 돼도 있고 거기서 살고 싶으면 돼요. 돈이 조금 있으면 It has to be like you have to be able to do everything. It has to be convenient. Convenience 없으면 안 가요. 그 양 하는 거 Look like a sheep. 그 계란 like breaking 하는 거 그냥 너무 하고 싶다. 저한테는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완전 하고 싶다. 그 식혜? 그거도 마셔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진주발에서 먹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릴렉스 하는 것도 좋죠. 외국인 진주발 가면 사실 재밌게 놀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거 엄청 많아서 다 신기해서 아마 한국에서 10년 살고 있으면 거기서 릴렉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정말 그냥 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완전 코드 룸도 있고 완전 돈 룸도 있고 소금도 있는 룸도 있는데 그거는 외국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발 가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막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PC방도 있는데요. PC방 한국에서 본 적 있는데 영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 카페 아마 런던에서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은 완전 와우. 여자들이 다 커피숍 가고 남자들 다 PC방 가요. 제가 갔던 PC방에는 완전 아케이드 같았어요. It's like really clean and we went in there was like security things.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 인터넷 발리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 너무 예뻐요. It's like shining and bright and oh and you put like the headphones and it's just like oh the chairs are so comfortable. It's like they really want you to stay there forever. PC방에서 커플 많이 봤어요. 저 친구들 중에서 커플인데 PC방 자주 가는 커플도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커플 있으면 PC방 가는 거 엄청 좋긴 한데 여자가 PC방 좋아하지 않으면 그 남자 같이 가면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Korea has made a lot of really cool things and really cool places to go. But then honestly, especially in my experience, the reason they even want to come to Korea and the reason I want to be in Korea is actually because the people are really nice. It's just like, oh, Korean people are so great. Oh, I love 아줌마s and 아저씨. 그 영상 좋았다면 구독하고 코멘트도 하고 like도 하고 많이 사랑 주시겠어요. Anyway, see you next time. Bye.